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설 명절과 우리 안식일 명절 우리 합쳐진 아주 큰 안식일,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7절까지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세대 소망을 주제로 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 소망 16장 뭡니까? 당신의 성전. 당신의 성전에서 하는 그런 타이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요 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교회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성전이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뭐 후에 말입니까? 혼인잔치 후에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당신의 선교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사업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그 작은 사무실을 냈습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저축이지. 당신의 그 사업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실. 예, 사무실입니다. 성교 본부 사무실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뭔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잠시 사무실을 정하고는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더라. 유월절이라고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이 명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하는 말을 이 12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관리자들하고는 별로 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 교회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는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교회만큼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아주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관을 좀 오늘 잘 한번 여기에서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멘. 네, 사랑해야 합니다. 네, 사랑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 야, 그 교회의 진리는 맡기기는 했지만은 그 진리를 관리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집이 어떤 집이 되어 버렸습니까? 장사하는 집. 진리를 전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만 그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사랑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조직과 구성원 속에서 예수님은 직접 참여하셔서 구속사업을 하실 수는 없었다. 오늘날에 우리의 모든 참 사업의 방향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당신의 성전, 왜? 분명히 그 교회를 당신의 성전으로 택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셨더니 그 성전이 어떤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어요. 6월절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들에는 각종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돈을 바꾼 성전에 사용하는 돈과 일반 돈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모든 돈을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는 돈 바꾸는 일이 생행을 했고 돈 바꾸는 일에 있어서 무료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소를 몰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올 때에. 그러므로 거기에서 부득불 뭐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아, 재물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재물은 폭리를 남겨서 장사하고 그 일부의 수입의 일부는 관리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일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하여 장사꾼들이 역시 장사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의 신성성을 다 훼손해버리고
정작 그 성전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께서는 지켜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마당을 정결케 하는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당신의 교회를 뭐하는 일로? 정결케 하시는 일로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이면서 또 굉장한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배워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시대소망 있으면 찾아보세요. 161페이지 161페이지 그 밑에서 한 여섯째 줄, 성전을 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 성전에는 누가 임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뭐가요?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목적으로 지어졌다. 제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졌어.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뭐가요?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은 이와 같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뭐 되었다? 조직되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을 가르치기에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혼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 전에 이미 보아왔던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이제 사업의 시작을 통하여 그 일을 먼저 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성전이 지어진 목적을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이것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아니하였다. 불경한 거리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줬다. 오히려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결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함을,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정말 이건 기가 찰 일입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은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결케 하고 그곳에 누구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이 표적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첫 번째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모든 영혼들은 이와 같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시죠. 증언복음 읽은 50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유대인처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오늘날 이 교회가 유대인처럼 이 교회가 영혼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뭐가 되어버리는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 증언은요,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상태는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거울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네. 오늘날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슨 양들을 쫓아내고 돈을 바꾸는 자를 쫓아내고 뭐 거기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결케 할까요?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 교회 증언 8권 25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대열에서 정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하게 휴식하지 않고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권면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권면. 그런데 이들이 뭐가 없는 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회개는 뭐를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결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하였고 우리의 옷은 세상에 의하여 더럽히지 않았다고 누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거 마지막 교회에 다 주신 말씀이죠. 나는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옷을 벗기면서 그분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들이 더러움과 품성의 타락을 어떻게 거짓되게 가리고 있는지를 볼 수 없는가? 그런데 이 교회가 겉으로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근사하게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슬쩍 걷어내면서 보니까 그 속에는 더럽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도성이 창기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도다. 이로 인하여 허약이 찾아오고 기력이 지나해졌다. 기력이 없어졌다. 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형편을 여기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보세요. 이것은 시대소망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들의 계단에 서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자기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는 무슨 눈으로? 예언적인 눈으로. 그 시대의 그 교회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예언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는 제사장들과 가난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지를 보신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미래에 있을 마지막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보시며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이요, 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엇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까? 상품화. 성경도 돈벌이의 수다. 예언신도 돈벌이의 수다. 은혜는 은혜인데 그 자체가 다 무엇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미 봤다는 겁니다.
양과 소를 그곳에 파는 것은 그 어떤 그 명분상으로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미처 준비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줬다. 얼마나 명분은 좋은데 그 속에 다 뭐가 거리되고 있더라? 돈이 다 거리되고 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은 다 명분상으로는 참 문제가 없이 좋은데 그 내면 속에 들어가니까 다 그것이 다 뭐가 되어 있다? 돈벌이와 관계가 있더라. 우리가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일요일 교회에서는 심지어 교회를 매매할 때에 신자들의 수요도 머리도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돈으로 평가되어 매매되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뭐 우리 마지막 교회도 그 어떤 형태는 조금 구조적인 형태는 다르기는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돌가회를 이용해가지고 상법하되 명분은 참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고? 다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쫓겨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도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정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업은 바로 이것이 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사업을 하시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초라한 동네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거기서 사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별도의 선교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그렇게 별도로 구성하여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결케 했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깊은 회개를 하는 것과 교회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일이 다 필요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사업은 뭐를 정결케 하는 사업입니까?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많은 개신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정결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그 교회가 받아들였는가? 꽃까지 되어버렸다고. 나중에 이 관원과 제사장들이 도망갔다가 초라한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성의 능력에 의하여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없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따지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나와서 독립적인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그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했지만 그 교회 관원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그 기대를 거절.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 번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44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그 일은 이루어졌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반복과 같은 18장의 기별에 의하여 또 한 번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상자는 이미 좀, 또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제 이름의 신의를 전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이 별도로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죠. 성교 사업을 하게 되죠. 마지막 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것이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역사적인 예언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리와 고리와 연결을 이루어서 현대 진리로 우리에게 성화되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리봉 기별 1권 1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먼저 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은 신성모독의 죄를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두 번 하셨다는 말이죠. 그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었어도 당신의 교회에게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손 바벨론이요, 모든 말을 음행해 진노에서 먹이던 자로다 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나와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큰 외침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그 예수님이 성전을 두 번 정결을 하는 것과 마지막 시대의 두 번의 큰 정결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 천사들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장의 기별을 통해 또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결을 잘. 117페이지 가리봉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교회를 정결케. 이것은 장엄한 기별이며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영원 불멸의 진리의 증거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사단은 이 기별들을 둘러싸는 흉악한 그늘을 던짐으로, 이 기별들의 그늘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기별의 취지와 그 시기와 장소를 밝히 식별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기와 장소. 시기는 대속죄, 장소나 지성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하지 못하도록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놨다. 자,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다섯, 넷째와 다섯째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서 14장의 천사를 통하여 한번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 18장 천사의 기별로 또 한번 정결케 해서 정결한 백성을 구별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문집 277, 278페이지에 보면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대는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채워야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며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에 즉시, 사업이 즉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나는 저들 위에 비치는 빛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폐하기 위하여 열어가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두 번째 성전 정결을 위해서 이 천사가 날아와서 다시 한번 성소를 정결한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이를 개신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18장 천사는 이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을 표상하는 것이 두 번의 성전 정결사업이다. 이렇게 현대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정결케 할 때가 그러나 표상적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 교회가 그 정결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별에 의하여 정결한 백성은 나왔다.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것. 그러나 정결해야 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히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조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재림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다 잡으시죠. 전혀 교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상을 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진로를 잘 밝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잡아둠으로 인해서 옛날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 70년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일은 불행한 일을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재현될 것을 이미 우리는 봐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261페이지입니까? 명목상의 생명이다. 타락한 교회들이 큰 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해요? 왜? 그곳은 멸망이 예언들을 어느 집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올바른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재 장사하는 집으로 구조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거대한 사업장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한마디 던진 게 있는데 16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에는 만민이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 집이연을 너희가 강도의 그늘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만민이 와서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냐?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모든 영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소원을 기원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원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 뭐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장사꾼들이 다 쫓겨난 그 자리에는 누구들로 채워졌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덩어리, 각종 장애인들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와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와서 찬양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들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병자들, 장애자들만 꽉 차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거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응? 아이들은 찬송을 하고 전부 병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장소. 여러분, 교회는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육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 만인이 기도한 집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습관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왜 참여합니까? 기뻐서 참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거듭남을 처음 경험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거듭난 영혼들이 끊임없는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질병과 장애를 가진 영혼들이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잃은 집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더다? 장사하는 집.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과연 이런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모임이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들의 모든 죄된 생활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회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지만 다시 그런 일들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놀라운 예언이요 진리요 상황입니다. 교회 증언 구간 2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고 딴 데 가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예수님.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방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유익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 정결, 교회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교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이는 전 세계적인 일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 두 번의 큰 개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일렬 법령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불을 마지막 이 교회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불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일렬 법령은 교회를 뭐 하는 것입니까? 정결. 거기에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흔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겨와 죽정이를 다 골라내고 순수한 알곡으로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열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이 더 깊은 경험과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으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흔들림, 고난의 흔들림은요,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셔서 전 세계에 숨겨져 있던 정결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곡들을? 다 모으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큰 시련의 흔들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을 모든 것을 완성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의 일로 성전을 뭐하는 일로 정결케 하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 안에 계시면 분명히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 않았고 세상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조용하게 성전 그 계단 위에 톡 서고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다 얼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눈에 의하여 다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설공설공 그냥 신성의 능력이 그의 눈에서 번뜩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징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의 네. 심령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기별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서 끌어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성전 마당은 어디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됐듯이 마지막 이 기별 속에 18장 천사의 넷째와 다섯째 이 기별 속에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한 백성이 1844년에 분명히 정결한 백성이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역사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닌 신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런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철저한 개혁을 할 때가 일어났다.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개혁. 여러분 우리가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회개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마당을 뭐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신자들에게 움직일 것이고 불화와 다툼의 정신은 교회에서 물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심착이 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각자를 살펴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증거 4권 396페이지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회심함 없이 증거의 무기로 인하여 진리에 동의하기를 결심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만 문은 없이 회심 철저한 회개 경험 없이 실제적인 설교가 영혼들의 진리의 아름다운 사실을 보고 주님께 대한 사랑에 빠지며 순종을 통해 성화되도록 교리적인 것과 연관되어 주어지지 않았다. 이론만 어떻게 돼요? 전파되고 있다. 목사의 사업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일치하여 품성의 변화의 필요성을 확신시키기까지는 맞춰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회개의 정신이 일어날 때 이것이 곧 성전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시대 소망의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 읽지를 못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보고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이렇게 한다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그 표적은 내가 보일 수 없다.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 뭐라고?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워. 다시 지으리라. 그 말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 이미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이미 그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을 네가 내 성전을 헐면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나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적으로는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많은 거짓 참소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성전을 허라. 그러면 언제 짓는다고? 3일 만에. 어, 이거 40몇 년 동안 지은 이것을 갖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40몇 년 동안 지은 짓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마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정이 오늘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누가 임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재하시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표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그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